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말 계획, 좋은 계획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여행하기 좋고, 놀기 좋고, 쉬기 좋고, 뭐 이런 때가 요즘 아닌가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해 드릴 수도권에 계신 분들 혹시 한 군데 추천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교동도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교동도가 예전에는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무조건 가야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동대교라는 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이제 개통을 했죠. 그래서 그냥 차량 가지고 넘어가면 됩니다. 대신에 교동도를 가시려면요. 반드시 신분증 가져가셔야만 합니다. 거기는 해병대에서 통제구역입니다. 해병대의. 그래서 뭐 들어가는 신청서 작성하고 뭐 기타 등등 해야만 들어갑니다. 아무튼 교동도도 굉장히 좋은 약간 옛날 분위기도 나고요. 추억의 장소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곳이 교동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동도 들어가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하나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물건은 교동도에 새로이 놓여진 다리가 교동대교인데요. 그 다리 넘어가기 전에 강화도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개발하려고 한 부지, 전원주택 6필지를 이렇게 개발하려다가 중단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오늘은 193번째 추천 경매 물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린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7 타경에 2632호가 되겠습니다. 10월 4일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10월 4일에 인천지방법원에 가시면 응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하리 1101-1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오늘은 이제 토지를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요. 토지 면적은 2106.93평입니다. 정확히는 6965.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건물은 없죠. 네, 감정 가격은 12억 4,110만 1,000원이 되겠고요. 최저 가격은 현재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49%인 6억 800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절반 이하의 가격이죠. 6필지니까 한 필지당 어느 얼마 정도 되네요. 최저 가격 기준으로. 대충 뭐 1억 정도 되나요? 굉장히 저렴한 땅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관계를 살펴보면요. 네, 그렇죠. 농협에서 근저당 설정했고요. 당연하게 나대지니까 지상권 설정했고요. 농협에서 경매 신청은 뭐 아주 심플한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당연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괄 매각이고요. 소유권 미상의 제시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고, 제시의 물건 모두 포함입니다. 관정이 있는데요. 관정은 이제 지하수 판 거겠죠? 지하수인데 생활용으로 신고된 것으로서 기준 시점 현재 정상 사용 여부 관리 상태, 지하 매설 상태 확인이 곤란하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만 됩니다. 뭐 현황도로 되어 있고요. 또 수목이 있죠. 소나무 기타 석축 있는데요. 이런 것은 매각 목적물에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목적물에 포함하여서 지금 평가했고요. 지적이 일부가 불명확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은 나중에 지적의 경계를 요하는 측량. 뭐 이것도 꼭 요즘 지적공사가 아니라 국토정보공사 이렇게 되어 있죠. 측량을 해야만 합니다. 신축 주택 부지로 사용을 목적으로 토목공사된 하던 중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고요. 뭐 기타 등등은 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공법 분석이 중요하겠죠.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다섯, 여섯 필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계획 관리 지역에 이렇게 모두 되어 있죠.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지도 다 분할이 되어 있고요. 계획 관리 지역이라서 이어서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큰 문제가 없는 건축 가능한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동호회 같은 거 여러분들 동호회에서 같이 이 지역에서 하겠다 그러면 또 더욱더 좋겠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것도 요즘 뭐 유행이라기보다도 그런 트렌드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우리나라에 꽤 많은데요. 이것은 주로 폐수의 방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축이라 그러니까 요즘 왜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애완동물. 그 애완동물도 가축이라도 가축이라서 사육제한구역이냐 그런 것 정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축사. 축산업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요. 이곳에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위성 사진이 많이 제공이 안 됩니다. 보안상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그냥 일반 지도를 보고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곳에 가시면요. 이렇게 가면 이곳이 이제 강화도가 되겠고, 강화군청이 여기 있죠. 강화읍내죠. 이곳이 이제 교동도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성모도가 되겠죠. 성모도에도 다리가 놓여져 있고요. 교동도에도 현재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모대교, 교동대교 이렇게 되겠죠. 가시도면 이제 48번 국도가 있고요. 국도에서 이어서 가면은 이제 교동대교 건너가면 교동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이렇게 지금 인활이라고 되어 있죠. 인활이 되어 있는데 가면서 뭐 검색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긴 이양 번호인데 지적을 보면서 지금 가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곳은 이제 농림지역이죠. 논밭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죠. 현재 보시면 네, 지적이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여섯 개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포함되어서 약 2,000여 평 이상 되는 필지입니다. 도로도 다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필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로드뷰가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요 안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섬이니까 아주 높은 산은 없죠. 네, 앞에 다 뜰이고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산도 아주 야산이고요. 야산이고 이쪽으로 좀 가면 이제 교동도 가는 교동대교가 있겠죠. 교동도는 여기에서 10분 이내에 갈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화도 너무나 가깝죠? 가까운 곳에 있는 모두 다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요. 곳에 있는 토지, 대지다. 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사진을 좀 살펴보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뭐 이렇습니다. 개발하다가 말아서요. 네, 이렇게 뭐 일부분 토목공사 좀 하다 말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목공사는 거의 새로이 해야 될것 같고요. 가운데 도로가 있고 양쪽으로 필지가 있었죠. 양쪽 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수목은 다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 받으시면 다 개발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은 이제 관정이 되겠네요. 그죠? 지하수 판 거죠. 근데 작동 상태는 뭐 예전엔 됐겠지만 작동 상태는 다시 점검을 해봐야만 되겠죠. 네, 부지에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되겠죠.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일단 네, 이것은 마을 입구가 되겠죠. 아까 로드뷰에서 봤던 부분이죠. 네, 부지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고요. 네, 이렇게 막 공사하다가 이렇게 중단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는 토목 공사를 했었네요. 그죠? 네. 자세한 것은 이제 그 측량을 하셔야만 아시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입구 부분에서 들어가면서 양쪽으로 세 필지씩 해서 2000여 평 정도 됩니다. 네, 현재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겠죠. 아까 이 부분에 포장도로가 있었죠? 포장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부지가 되겠다. 네, 교동대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입구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강화도에 있는 토지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개발하면 굉장히 아주 보석 같은 그런 땅이 될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은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응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법상 뭐별 문제가 보이진 않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이미 또 아주 많은 부분이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좋은 토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격만 여러분들 잘 고려하셔서 응찰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뭐 토지 개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아주 뭐 유용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강화도에 있는 토지를 추천해 드렸고요.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